민망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. 정지현 씨 닮았다고. 동안 외모, 청순하고 우아한 모습 많이 닮으셨죠? 인터넷 기사에 한번 그렇게 떠서 머리만 길면 정지현이냐 이런 거 댓글 무섭게 달린 거 봤거든요. 아내분이 결혼하기 전에 인기가 그렇게 많았다면서요? 뭐 자기가 뭐 있지가 인기 있어봤자. 이상형이었어요? 아니요. 이제야 솔직해지는 결혼 18년차 부부입니다. 몸매나 이런 걸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면 뭡니까?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. 그런데 이때! 내 몸물 막 붙이지 마시고. 유난히 뭐 이런데. 유난이다. 지금 40대 중반인데도 예. 예, 관리할 때 보면 저도 참 진짜 제 와이프 정말 존경스러워요. 존경하고. 더 솔직한 토크를 위한 OS 퀴즈를 준비했습니다. 정답률은 의외로 훨씬하다. 돈도 잘 못 세고요. 컴퓨터도 모르고. 아니 컴퓨터는 할, 좀 할 줄 알아요. 컴퓨터를 켜고 이렇게 보는 건 하지. 검색도 하면 돼요. 그러니까 검색도 시골에도 돼. 그거는. 네 여기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. 순진하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. 예. 네. 돈을 셀지를 몰라요. 저는. 예. 특히 돈을 저는요. 다른 사람들 이렇게 세는데 저는 이렇게 한 장, 두 장씩 세요. 예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네, 정말 허술한 모습이죠. 이렇게. 80만 원 되면 이렇게 깔려요, 이게. 이렇게 재느라고. 예. 제가 잘 세요. 우리 아들 볼 때는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 정강렬. 바로 권력이야. 사실 집에서는 아내에게 꼼짝 못한다. 하나, 둘, 셋. 자, 중요합니다. 갑자기? 아, 진짜 꼼짝 못하시네요. 자기 꼼짝 못하세요? 뭐 아들이 퍼져 들었잖아요. 아니요. 어머니가 너무 되게 무서워요. 그러니까 약간 할 얘기 있어 이러고 이러면 막 기도하고 가요.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도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되게 무서워가지고. 예. 그런 모습 볼 때 어떠세요? 아들 입장에서는? 저도 근데 아버지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. 저는 이제 아버지랑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. 가끔 이제 둘이 여행을 가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어땠어 물으면 예쁜 여자 찾기, 예쁜 여자 찾기. 아, 왜 그래?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걸어가면서 동시에 걸음을 딱 멈추고 딱 마주 봤어. 너도 나도 이러면서 여자 취향이 같대는 거예요, 둘이. 너 같이 여행 가서 딱 꼽는 이상형이 엄마랑 비슷해요? 그때 미모만 보고. 근데 정말 그때 미란다 코 보는 느낌이었어요, 진짜. 근데 이뻤어. 진짜. 너굴 믿었어요. 네. 정강렬은 애교가 많은 남편이다. 오. 저는 그렇게 애교가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애교가 막 이렇게 귀염귀염 이런 애교가 아니라 편지 써서 제 노트북 안에다가 이렇게 끼워놓는다던가 그런 게 애교 아닐까. 우리 남편만 생각하면 그렇게 막 기분이 좋으세요? 아니 아들 생각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안 보셨어요? 인터뷰 내내 티격태격했지만 아내는 남편밖에 모르는 내조의 여왕이었습니다. 옷도 직접 이렇게 드라마에 입는 옷이다 포즈해 주시면서 정강렬 씨의 스타일리스트까지 맡고 계셨습니다. 남편 보면 제일 잘 알잖아요.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가 장점이고 어디가 단점이고. 저는 나가서 옷을 단 한 벌도 사본 적이 없어요. 그냥 제 의견을 따라줘요. 그거를 통해서 서로 더 가까워지고 또 더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나눠주고 서로가 조금씩 이렇게 이해하고 포용해 주면 그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. 또 제가 고마운 건 무조건 믿어주는 것.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정강렬 씨의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. 오늘 한밤 기획 주제 재밌습니다. 한밤에서는요 지난 6개월간 인터넷 조회수를 조사해봤는데요. 그 결과가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. 몇만 건이 급상승한 스타들 누구였고 왜 그랬을까요? 요즘 인기의 척도는 검색어 순위의 변동폭으로 할 수 있다죠? 검색어 순위 자료는 실시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검색어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슈가 됐다는 의미가 되거든요. 2013년 검색어를 달군 스타들 대체 왜 무슨 일로 떴을까요? 2013년 상반기 검색어 순위가 급상승한 스타들 한 명 꼽는다면 안녕하세요. 이분이 빠질 수 없을 안녕하세요. 겁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검색어 순위가 지난 1월 한 달 사이에만 무려 20위, 지난해 드라마 학교가 시작되기 전보다 950위 이상 급상승한 말 그대로 확 뜬 스타죠. 그 인기 실감하시나요? 사실 뭔가
달라졌다고 느끼려면은 좀 밖을 돌아다녀야 될 텐데 드라마 하면서 정말 바깥 세상을 못 봤어요. 그래가지고 아직 체감은 못 하고 있어요. 기자들 많이 오.